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혼미쟁이 그리고 동시에 비련의 여주인공 쓰이 데리고 왔는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 제가 이 본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오글그림이 올라올 거거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미리 얼굴 일으켜요 말을 세수 한번 하고 들으세요. 뭐 자신 있으면 그냥 가든가. 어쨌든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열살 연상인 애딸린 돌싱 남자와 나는 천년의 사랑을 했어. 비록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비극으로 끝났지만. 아니야 취소야 안돼. 나는 남자 죽어도 못 잃어 돌아와. 원제 애딸린 돌싱이랑 헤어졌는데 나 너무 힘들어. 다들 내 이야기를 들으면 미쳤다고 욕을 하겠지만 나는 정말 그 동안 진짜 미친 사랑을 했어. 내 나이 스물아홉 상대는 서른아홉. 결혼 적령기에 수많은 소개팅을 했지만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서 현타가 오지게 왔는데 왜 하필 이렇게 애 딸린 돌싱한테 꽂혀버린 건지. 나이 차이만 열 살. 거기다 돌싱 비양육 자녀 둘.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우린 사랑을 시작했어. 머리로는 이게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말 내 인생 최대 이상형이었거든.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찐 사랑.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절대 그 어떤 타협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만나보고 나서 후회를 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고, 연애만 하는 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저 부분들만 빼면, 이 남자 능력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탄탄하고, 또 성격도 그렇고, 다 좋았거든. 그런데, 만나면서, 이 사람도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또 아껴줘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픈 거야. 미혼인 애가 이해를 해보겠다 했지만 그의 과거를 완전히는 이해할 수 없었고 나이 차이나 돌싱은 그렇다 쳐도 애기들은 정말 어렵더라고 면접 교섭 가는 날이면 내 마음 너무 우울해지고 그런 그지같은 현실을 느끼게 되더라고 하지만 그거 말고는 너무나도 좋아서 사랑하니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미래를 그리게 됐는데 또 그럴 때마다 주춤하게 되는 거야. 만약 나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우리 가정에 충실할 수 있을까? 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랑 아기는 놔두고 바로 달려가야 하겠지? 걔네들 아빠이기도 하니까 내가 쿨하게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을 못 하겠더라고. 물론 상대는 애들도 꽤 컸고 또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재혼 가정에 충실한 게 맞다고 생각해서 최우선 순위에 내가 있을 거라고, 네가 있을 거라고, 네가 걱정하는 일 절대 없을 거야. 이런 말을 했거든. 그래도 만약에라는 가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 상대는 아낌없이 나한테 다 주려했고, 나한테 오고 싶어 했는데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확신 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남자가 상처를 받았나봐. 아. 허... 안 그래도 이혼이라는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다시 큰 용기를 내서 잘해보려고 해도 현실이 힘드니까 상처였겠지. 그렇게 우리는 서로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상처밖에 없는 연애라서 머릿속으로는 둘다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하지만 계속 붙잡고 이어오다가 결국 더 마음 커지기 전에 끝이 보이는 연애라면 정리를 하자라는 그의 말에 결국 헤어지게 됐어. 그래, 이게 맞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픈 건지 모르겠다. 이별이라는 거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져서 그런 건지, 그냥 내가 그의 상처를 다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이게 헤어지고 나서 순간적으로 드는 감정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찐사랑이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여하튼 내 선택으로 내 가족들이 힘들어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워. 우리 엄마 아빠 마음에 상처 주고 만약 우리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도 그 아기가 온전히 사랑받을 수 없겠지? 전 자녀들과 나눠야 하니까. 하 이럴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걸. 나 너무 힘들다. 언제 정신을 차릴까? 많이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 댓글 일반. 그래 미치기는 미쳤네. 아주 그냥 제대로 미쳤어. 생기지도 않은 애 타령하는 거 진짜 웃긴다. <laughs> 야 니네 부모님한테 여쭤봐라. 세상에 자기 자식보다 소중한 게 어딨냐고. 제 자식 모른다 할 종자라면 연애 상대 같은 것즉너 같은 건 음식물 쓰레기 국물쯤으로밖에 안 본다 이거야. 그럴 종자라고. 자식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혼남이 불만이면 네 이상형을 좀 깎아봐라. 이혼... 자식 안 딸린 미혼남 중에 그런 남자가 왜 너를 봐주겠냐? 되댔으니 아직까지 이상형 깎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에 목매달고 싶진 않아요. 2번 남자한테는 영원히 현재진행으로 자기아인데 전자녀라는 표현도 웃기지만 내가 태어나면 전자녀랑 사랑을 나눠야 하겠지? 야 이렇게 젖어있는 거 진짜 거지같네? <laughs> 야, 그 남자는 너의 아이가 아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실제로 재혼을 하면서 자기는 이미 애가 있으니까 더 이상은 자식을 만들기 싫어가지고 재혼한 여자 즉 너한테 너 몰래 확 묶어버리든 찢어버리든 수술하고 오는 그런 거 엄청 많다. 대 네, 됐으니. 원래는 애 생각이 없어서 수술도 했는데 저는 결혼하면 아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했더니 모든 걸 저에게 맞춰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3번 제가요 10년 전애 데리고 이혼했고 전 남편이 미혼녀랑 재혼한 지 지금 5년쯤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면접 교섭할 때마다 항상 그래. 그 여자가 만삭일 때도 갓난아이 데리고도 오고 만삭일 때도 그렇고 갓난아이 픽 드랍? 뭔 소리야. 함께 움직이한 한마디로 항상 같이 있다 이거겠죠. 그렇게 제가 혹여라도 전남편이랑 말 한마디 나눌까봐 늘 신경쓰고 노심초사한답니다. 물론 연애를 하면서부터 제 연락처 모두 차단했고 무조건 아이랑만 연락을 해요. 양육비 조정도 어려워서 그냥 법원을 통해 조정했는데 그때 들은 겁니다. 상당에게 양육비도 지급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유산도 저희 아이와 나누어야겠지요? 이게 지금 제 전남편이 겪고 있는 일이고 네가 그 남자랑 계속 만났다면 네가 겪어야 할 일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 추스려요. 네 됐으니? 네 저도 이럴 것 같더라고요. 면접 교섭 때도 수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상대가 그래도 저를 믿을 수 있게 행동해주니까, 그래, 면접 교섭이야 뭐 어때?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재혼을 하고 난 뒤에 그 뒷일들이 지금 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흘러갈 게 뻔하니까 확신을 못 가지겠더라고요. 4번. 네 남편을 누군가 쉬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자리예요, 네 자리가. 전실 자식 외면하는 인간은 사람도 아닙니다. 절대 피해야 하죠. 반대로 책임감이 강한 아빠라면 재혼 부인이 이해해야 할 것들이 아주 아주 많아요. 그리고 평생을 비교하게 될 거고 그렇게 불안해 속에서 살아야 될 겁니다. 내 아이보다 전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닌지 직접 키우지 못한 미안함에 상속을 더 해주는 건 아닐까?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등등 이 모두가 나한테 너무나 아까운 돈인데 재혼만 아니었다면 나갈 일도 없는 돈들인데 그리고 언젠가는 전실 자식들 혼사 때그 남편 옆에. 네가 아니고 전처가 앉아 있는 그 꼬라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아이들에게 이복 형제의 존재를 또 어떻게 전할까. 초혼은 안 해도 될 수만 가지 근심들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게 바로 저런 남자와의 결혼입니다. 님은 초혼이라 일방적인 희생과 배려가 굉장히 억울해질 거고요. 대댔으니? 네 맞아요. 상대는 얻는 게 많지만 저는 잃는 거. 희생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런 생각을 드는 게 정말 사람에 그리고 사랑에 미쳐버린 것 같아요. 내가. 내네 댓글 말 똑바로 해라. 이거는 사랑에 미친 게 아니고 그냥 네가 미친 거요. 어허! 5번. 야! 그럼, 10살이나 어린 미혼, 어? 거기다 자기 애 돌봐줄 여자를 꼬시는데, 당연히 입안에 사탕같이 해줬겠지. 장난하냐, 이씨. 6번. 짓단에는 천년의 사랑을 한것 같지만, 남들이 보기엔 그냥 덜 떨어진 여자애가 늙은이한테 꼬여가지고, 시간 낭비한 걸로밖에 안 보여. 이걸 치우지 말고, 나중에 꼭 봐라. 아마 오지게 쪽팔리고, 오글거려가지고, 입을 확 걷어 찰날 올 거다. 7번. 랄지, 예병하고 자빠졌네! 깔깔깔깔 8번. 야 그래 미련 뚝뚝 떨어지고 질질 짜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조만간 다시 만날 꼬라지구만? 대글 네, 네, 네. 그러게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진짜 무슨 누가 보면 세기에 사랑한 줄 알겠네. 특히 이렇게 미련 떠는 거 보니까 100%다. 조만간 다시 찾아간다. 정말이야. 9번. 아이고 지 혼자는 세기에 사랑한 것처럼 써놨노. 야 정신 좀 차려라. 그 돌싱남은, 쓴일를 자기 애들 케어해줄 사람으로밖에 안 본다. 왜? 정신 똑바로 박혀있고, 가정을 지키는 서른아홉살 돌싱이라면, 연애 같은 거 절대 안 한다. 왜?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내 새끼 내가 케어해야 되니까, 연애할 틈이 없다고. 10번. 전자녀일 알지? 깔깔, 졸라 웃기네. <laughs> 11번. 야. 너를 존중해주고 배려를 했으면 애초에 작업도 안 걸었다. 너나 네 부모, 네 집안이 만만하니까 그런 거지. 생각을 좀 해봐라. 돌식 놈이 본인보다 10살이나 어린 자기 회사, 사, 자기 회사 사장 딸에게 작업 걸수 있겠냐? 되겠냐고. 12번. 자기요 님은 카테고리 잘못 찾아오셨어요. 여기 말고 헤어진 다음 날 여기로 가세요. 거기 가면 너 같은 애들 한 트럭이야.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우, 아우, 얼굴 간지러워. 제가 언젠가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이게, 이게 가끔 글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뭐뭐 뭐 했어, 그랬어, 이거야 저거야 마치 자기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 하듯이 하는 글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글들은 제가 무조건 전부 다 무편집 어, 빼고 전부 다 음성체 혹은 존댓말로 다 바꿉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 진짜 힘들거든요. 어. 근데 이번에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라 이거지. 어.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특히 쇼츠에 그런 게 되게 많죠. 뭔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쇼츠인데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거는 쥐야. 쥐는 징그럽지. 니들도 잘 알지. 이런 식으로. 어, 오, 그런 채널들 보면 바로 그냥 다 차단합니다. 무조건 차단. 아무리 보고 싶은 내용이라도 그냥 듣는 순간 바로 차단이야. 어. 반말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처럼 여기는 중국이다. 중국에는 사람이 많다. 이런 식으로 다큐멘터리 반말은 괜찮아. 근데 그랬거든. 이거야, 저거야. 우와, 힘들어. 이거 저만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laughs>